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 대탐험 길들어 모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길드 시스템이 추가됨과 동시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신규 쿠키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길드 시스템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서 이 길드 시스템을 살펴볼 때 중간중간에 이 신규 쿠키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쿠키인지 말도 하면서 다양한 이 신규 쿠키에 관한 떡밥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떡밥도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보이시죠. 그럼 바로 길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 해주시면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전 우유맛 쿠키라고 해요. 제게 세상을 지키는 사명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규 쿠키가 우유맛 쿠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약간 우유가 퐁당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방패 문양에 있고 모자도 그런 느낌이죠. 우유 그리고 흰색, 와 완전 순백색의 이런 쿠키가 또 나오네. 와 요것도 내 스타일이야. 완전 순백색. 예, 약간 좀 생크림 느낌 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우유맛 쿠키였네요, 이름이. 오, 과연 어떤 우유랑 관련된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이 지팡이랑 방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있는데 방패를 왜 들지? 싶으면서 이 방패 날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패를 좀 더 멋지게 활용하는 그런 쿠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거 이 지팡이로 중간중간에 뭐 생명물약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패로 막 돌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방패에서 뭔가 빛을 발사한다거나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바로 스토리 이어서 봅시다. 뿅. 하지만 혼자서 지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함께할 동료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오, 이렇게 웃고 있네. 와, 표정 너무 귀엽다. 또 넘겨보시면은 같은 신념을 가진 쿠키들이 벌써 이렇게나 많이 모였네요. 신념? 약간 좀 얘는 그러면은 홀리스러운 약간 뭔가 신을 믿는 그런 쿠키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팔라딘 같은 쿠키인가봐요. 자, 길드 목록 이렇게 있죠? 길드 목록. 혹시 마음에 드는 길드가 있나요? 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길드 있냐 물어보고, 원하는 길드를 찾지 못했다면 길드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라면서 이렇게 길드 찾기가 있죠? 길드 찾기도 있고 탈출 레벨이 20 이상이면 길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길드에 가입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아니 난 만들어버릴건데? 뿅 사라지네. 그러면서 여기 즐겨봐 함께하는 게 더 재밌다지 요런 약간 붉은 박쥐도 있네요. 해적 같은 느낌 나는데 길드 설립 바로 갑니다. 길드 이름은 뭘로 할까? 길드 이름은 일단 범석TV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검색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서 인류애로 하겠습니다. 인류애. 저희 길드는 인류애 없으신 분들은 사절합니다. 예, 사절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관념으로, 관용으로, 사랑으로 길드원을 감싸실 분 아니면은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미리 말해두도록 할게요. 저희 길드는 뭐 게임 잘하시는 분들 와도 돼요. 근데 그 게임 실력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사람들을 이렇게 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절입니다.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비하하고 너무 못하는데? 이런 분들 사절이에요, 사절. 안 와도 돼,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길드는 쿠키런에 애정이 많으시면서 범석TV 팬이신 분들, 그러면서 사랑, 인류애가 넘치시는 분들, 이해심이 많으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 저랑 친하든 저희 길드 오래 있었든 무조건 바로 그런 행위 보이는 그 즉시 길드 강퇴입니다. 제가 그럼 칼같이 해요, 칼같이. 자 그럼 인류애 중복 확인. 길드 이름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다시 실행해주세요. 아 역시 특수문자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뭐 으로 해야지. 으. 자 중복 확인 이러면 되겠지. 사용 가능한 이름입니다. 좋았어. 바로 만들고. 길드 설명. 길드 설명이 제가 방금 말한 거 적어놔야겠다. 길드원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분만 들어오세요. 좋았어. 가입 방식은 신청 가입이죠. 왜냐면 제가 탈출 레벨이 68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 뭐야 이거 트로피밖에 없어? 난 탈출 레벨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는 9500, 아니야 9600으로 할게요. 9600.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길드가 좀 더 커야 그만큼 길드 레벨이 올라가면서 길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입 조건은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길드 레벨을 성장시키려면은 이 9600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입맛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9600이 마지노선. 제가 봤을 땐 최소한에 그래야 길드가 레벨업을 해가지고 길드 인원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9600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9600. 자 길드 만들기 갑니다. 뿅.
길드 로비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이곳에선 길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역시 길드니까 로비 여기저기 빈자리가 보이죠? 출석한 자리마다 숨겨진 보상이 있어요. 와, 설명 잘해주는데? 운이 좋다면 엄청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길드가 성장하면 보상도 더 좋아진다고 하니 열심히 길드를 키워봐요. 참 인사한 말은 다른 동료들이 볼 수 있으니 좋은 말을 써주세요.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악용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혹시 나쁜 말을 써놓으시면 제가 처단할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처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네요. 화내고 있어 그러면서. 오, 이것도 좀 귀염귀염하네. 화내는 것조차도. 와, 이렇게 하얀 쿠키가 나와서 좀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원했던 쿠키거든요, 이렇게 완전 하얀 쿠키. 하하, 그럼 첫 출석을 해볼까요? 출석해볼까? 자, 저는 일단은 뭐 여기서 출석을 할게요. 가운데다가. 어떻게 레몬이랑 자몽이 딱 없냐. 아, 그럼 뭐 그냥 다크초코 쿠키로 할랍니다. 예, 출석 완료. 길드원에게 전해줄 인사말을 입력하세요. 모두 반가워할 거예요. 나밖에 없는데 아직. 자, 인사말은, 오, 이거 누르면 되네. 저는 그럼 그냥 출석 축하합니다 라고 할게요. 자, 축하합니다. 출석한 자리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숨겨져 있는 보물 발견했는 때마침. 오, 나이스. 90 길드 코인인가? 내일은 또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와, 출석만 해도 보상을 주네? 이제 어엿한 길드원이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와우, 나이스. 가입한 길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터치하세요. 여기가 이제 가려지죠 여러분? 여기가 여기야. 여기? 뿅? 길드 정보와 길드원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길드 마스터나 부길드 마스터는 멤버 관리에서 길드원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오, 부길드 마스터까지? 다른 동료를 우리 길드로 초대할 수도 있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면 길드 설명이나 가입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요. 요런 거 세세하게 잘해놨네.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우리 길드를 빛낼 수 있는 멋진 소개글을 써봐요. 길드 정보가 궁금해지면 언제든지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슉! 아, 이거 스토리 보여준다고 무계정으로 만들어버렸다. 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어쩐지 키가 수가 그렇게 적을 리가 없지. 자, 자몽아 쿠키로 출석 다시 해. 자, 스킨으로. 오, 스킨 출석까지 가능해요. 자, 출석 체크. 출석 체크. 이거는 똑같네 맨 처음에는. 어쩐지. 자, 빠르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길드 이름 그대로입니다. 범석TV 인류에. 다행이야 진짜. 늦게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 그럼 멤버 관리랑 뭐 길드원 초대 별의별 거 다 있고. 길드 초대도 여기서 할 수 있네요. 길드원 초대. 아, 내가 초대를 할 수가 있구나. 멤버 관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멤버 최대 지금 20명이죠 길드 레벨 낮아가지고. 자, 여기 길드 정보 보시면은 길드 혜택 있죠 이거 봐봐요. 자, 레벨 1 최대 인원 20명. 레벨 2 되면 최대 길드원 수 2명 증가. 뭐 레벨 3 출석 보상 업그레이드. 별의별 업그레이드 다 있네요. 그러면서 뭐 방랑박지 상점 업그레이드 19레벨, 20레벨 탐험 지역 추가, 용의 협곡 입구, 뭐 길드 배지 업그레이드 등등. 와, 업그레이드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네. 오호. 이거 한 100레벨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길드 레벨. 아직 20레벨까지 있다는 거. 아, 이거 봐봐.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말풍선 생기면서 말하고 있죠. 여기다가 막 욕하거나 별의별 이상한 거 막 생길 것 같아. 걱정이야 진짜. 저희 길드에서 그런 행위 한 번만 하면 바로 강퇴입니다 진짜로. 그럼 저기 맨 밑에 상점. 상점? 박쥐 상점. 안녕하신가. 난 외롭고 고독한 방랑박쥐. 아이쿠, 이런 옛날 말투가 나와버렸군. 얘 이박쥐 아니야? 이박쥐? 같은 애 아니야? 다 있겠다고 결심했는데 말이지. 크크. 내 가게에서는 길드 코인을 좋은 상품으로 바꿀 수가 있지. 매일 출석하거나 탐험을 하면 길드 코인을 모을 수가 있다지. 오, 길드 코인 아까 받았죠 제가? 길드 레벨이 오르면 더 많은 물건 살 수 있으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지. 와, 이 길드 코인으로 스페셜 펫 부하 열쇠, 뭐 보물에다가 구멍 구출권 등등. 와, 요런 걸 팔아버리네. 팔아짓기네. 이 길드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겠네요. 예, 이거 보상 때문에. 안 하면은 안 되네 이거. 요런 다양한 혜택 때문에 가입은 해야 되고. 자, 여기 그럼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위에. 요거 터치. 뿅? 뭐야 여기 있는데? 여기도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인가? 아, 나중에 길드원이 늘어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겠네. 한 명 두 명씩. 오, 그런 느낌? 여기도 그렇고. 와우, 엄청 넓네. 진짜 길드 시스템 잘 만들었다. 배경이랑 아기자기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탐험하기 뭐야? 그럼 길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탐험을 해볼까요? 쿠키들을 모아 탐험대를 결성해서 새로운 지역을 조사해봐요. 그럼 다양한 보상도 받고 길드 레벨도 높일 수 있답니다. 이봐, 난 지금 당장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곳을 탐험하고 싶다고. 이번에 새로 나온 고구마 맛 쿠키. 왜 지금 갈 수 없다는 거야? 길드 레벨이 낮으면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을 탐험 제한이 걸려있다면 열심히 레벨업을 해보도록 해요. 난 여기 있는데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냐? 앙! 뭐지 이거는? 탐험하기 보랏빛 그림자 숲? 한번 해볼게요. 탐험하기 뿅. 쿠키 자동 선택. 이건 약간 쿠키워즈 느낌 나는 건데? 쿠키워즈에 이런 별자리 탐험 시스템이 있었죠? 살짝 쿠키워즈. 쿠키워즈.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편하게 쿠키 자동 선택 이렇게 해주시고 뭐 탐험 시작. 오 이렇게 탐험을 하네. 오 와우 얘네들이 지금 탐험을 하는 느낌. 게다가 제가 이거 스킨까지 입혀놔가지고 보는 맛이 있는데 잠깐이지만 제가 고른 스킨들이 막 있으니까 오 좀 괜찮다. 그리고 저기 획득 가능 이거 뭐야? 보랏빛 그림자수 길드 탐험 상자 길드 코인 20에 40 그러면서 코인 2만 코인에서 10만 코인 대성공을 하면 탐험 대성공을 하면 이건데 대성공을 못하면은 10에서 15 길드 코인이랑 3천원 만원 코인 오 아 대성공하면 좋겠다. 아 요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 길드 경험치도 추가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길드 와가지고 탐험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직 떡밥이 한 개 더 남아있습니다. 길드 떡밥이 자 이거 나가 길드 나간 다음에 여기 이벤트 보시면은 자세 고구마만 쿠키의 모험이라면서 요런 식으로 터치 해주시면은 주사위를 굴려라 빨리 모험을 떠나자고 요런 식으로 말하면서 완주 횟수 이거 누르고 이야기 보기 우유마 쿠키 길드 모집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다크초코 쿠키님을 빨리 찾으러 가야 할 텐데 뭔가 다크초코 쿠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크초코 쿠키가 이제 전사니까 다크초코 쿠키를 힐을 해주면서 같이 환상의 콤비를 자랑하는 마침 얘가 흰색이야. 다크초코 쿠키는 검은색이고 검은색과 흰색 흑과 백 음양 태극무늬 약간 그런 뭔가 사상적인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왕이면 용감하고 정의로운 쿠키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여기냐 다크초코쿠키 나와. 앗 안녕하세요 게시판을 보고 오신 분인가요? 무슨 소리냐 여기 다크초코쿠키가 있는 거 아니었어? 그분은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이제 찾으러 갈 예정이에요. 뭐야 시간 낭비만 했군. 나는 가겠어. 다크초코쿠키를 만나서 할 일이 많다고. 뭐지 얘는? 여기저기 막 튀는 그런 애네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네. 그러면서 이게 이 자색 고구마맛 쿠키 모험 살짝 그 부루마블 느낌 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맨 오른쪽 위에 이벤트 미션 보면은 길드 출석하기 경기 참여 결과 3번 하기 이거 다 길드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요거 다 보상 받아줘요. 자 이러면 주사위를 받았죠. 자 이 주사위를 던져. 오 약간 모대마블 주사위 느낌인데 앞으로 4칸 이동 확인 뿅뿅뿅 보상을 받았습니다. 꿀잼 뿅 돌려주시고 한 칸 그렇지. 와 여기서도 보상을 또 뿌리네. 이거 길드 이벤트입니다. 길드 이벤트 5칸 이동 나이스. 이런 길드 이벤트까지 하니까 지금은 진짜 될 수 있으면 길드를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뿅 이렇게 크리스탈 100개까지 와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앞으로 등장할 이 우유마 쿠키랑 길드 시스템 같이 알아봤고요. 이 우유마 쿠키 같은 경우는 방패랑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다음에 업데이트 되면 어떤 능력이 나올지 아까 추측을 해봤죠? 약간 뭔가 이 방패로 막 돌진을 하거나 아니면 이 방패에서 뭔가 빛 같은 걸 발사해가지고 장애물을 부신다거나 뭐 이런 식의 능력을 저는 추측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우유마 쿠키가 과연 어떤 능력이 나올지 안에 댓글에다가 추측하시는 거 있으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뿅!